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스몰캡 담당 강동 연구원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본느라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화장품 회사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외 리테일 PB 브랜드 그리고 색조 화장품 브랜드 향 이제 ODM 제품을 납품하면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부터는 이제 자체 화장품 브랜드, 대표적인 게 터치인솔 브랜드 등 이제 총 6개의 이제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ODM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 해외 쪽에 맞춰져 있고요. 특히 해외 쪽에서 이제 왓슨스나 이제 세포라, 픽시 등 이제 그 해외 H&B 스토어의 PB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키에린이나 로레알 제품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19년도 상반기 기준 매출액 208억 원 기준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ODM이 65%고 브랜드는 35%로 아직까지는 ODM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ODM 비중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이제 브랜드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점점 이 격차는 좀 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매출 비중은 8%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결국 92%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은 이제 다 북미 쪽에서 나오는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ODM 쪽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브랜드는 고성장한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ODM 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DM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고객 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그리고 해외 고객들의 SKU가 점점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마크 제이콥스, 펜티 뷰티, 룩사시아 등 이제 약 12개사의 신규 고객을 확대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신규 고객으로 SKU가 바로 뭐 10개, 20개로 나가는 건 아니고 처음엔 조금밖에 시작하지만 이제 제품이 잘 팔리면서 이제 SKU가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그걸 기반으로 일단 ODM 사업 부문은 작년에도 약 25%, 재작년에 25% 정도 이제 매출 성장 기록했는데 올해는 약30% 이상을 상회하는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대표 브랜드인 터치인솔이 이제 북미 쪽에서 프라이머 쪽으로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이제 세포라 매장 예, 이제 통해서 이제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미국 얼타 매장 약 450여 곳에 이제 신규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했고요. 또이 회사를 참 집중하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화장품 구독형 서비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그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빡시참에 올해 3월, 6월, 그리고 10월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빡시참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나 페비폰 등 이제 화장품 구독형 서비스 향 이제 제품 납품을 이미 내년치까지 협의 중이거나 이미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세포라 차이나랑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 스테이지 Q를 이제 미국 중국 세포라 매장에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요. 올해 10월 중순에는 이 회사의 대표 브랜드 터치인솔을 이제 온라인 총판으로 납품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 비중 8%밖에 안 되는 이제 국내 쪽도 과거에는 홈쇼핑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롭스나 랄라블라 등 H&B 스토어로 이제 유통을 개시했고요. 인터넷으로도 이제 점점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또 이제 면세점 입점 등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망 확대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 약 450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88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ODM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브랜드의 고성장에 기인한 효과로 볼수 있는데요. 이런 성장 추세는 이제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보시면 아직 17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다른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도 이제 디밸류에이션 받는 상황이고 이제 성장성을 감안하면 크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